네, 저는 이번에 2020년 육군 군수직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박기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군조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군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찰나에 또 아무래도 복지 혜택도 좋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일단 군무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또 군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급과 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군수직 군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처음 친 거는 2019년 6월 시험을 네. 가장 처음으로 쳤고, 공부는 이제 그년도 초부터 네,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그냥 아무 강의나 열심히 뭐 듣다 보면 합격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패배를 한번 맛본 뒤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친구 추천으로 와우웨딩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우웨딩 강의를 들으면서 모두 다 정말 좋은 강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저한테는 많이 생소했던 이제 행정법에서 네. 이제 이영화 교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영화 교수님이 집필하신 교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일단 수업 중간중간에 좀 법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개그 아닌 개그도 한 번씩 하시고 또 본인 옛날 과거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데, 저는 나름 재밌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공부만 하면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 안에 또 규칙적인 운동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 이제 저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나름 꼭꼭 챙겨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습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전 강의를 잘 알든 모르든 한번 그냥 쭉 한번 다 들어보고, 책도 한번 정독을 1회,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모르더라도 계속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 번을 읽어봐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은 따로 오답노트를 정리하여서 꾸준히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네, 알 때까지, 네, 시험 칠 때까지 그냥 계속 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정박해 있는 배다. 하지만 그 정박해 있는 배는 더 이상 배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